이 백인범 과장님께서도 관련된 내용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.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주력 종목 어떤 것들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뭐 2차전지 관련주와 그 IT 관련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오늘 뭐 LNF, 첨보, 또 EM텍, 이덴텍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시간에서는 2차전지 대표 종목 두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, 일단 전일 강세 종목 중 하나였죠. LNF입니다. 일단 그제 테슬라 급등, 또 어제에도 미국 기술주 이제 상승 영향 등에 오늘 주가 역시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, 우선 이 테슬라가 이 LNF의 최대 고객사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정도라는 점, 또 그리고 전년 대비 높은 실적 성장률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특히나 이 테슬라의 상해 공장의 생산 캐파가 기존 45만 대 수준에서 120만 대 수준으로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, 또 이는 곧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공급되는 이 LNF의 양극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으로 연결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이런 실적 기대감에 따른 멀티플이 조금 높지 않나라고 우려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, 실적 성장 대비해서 이러한 멀티플의 이제 호조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, 그리고 직전 고점 수준인 20만 8천 원대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인지를 주목해 보시면서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이 박스권 돌파 시 좀 일부 주가 되돌림을 감안하더라도 매수하는 전략도 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도 첨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지난 거래의 상승으로 최근에 이런 어느 정도 매물대 통과하면서 전고점까지의 이제 상승도 좀 수월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이 여전히 이 성장, 업황 성장에 따른 수익 기대감과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우선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이 전장화 비중이 낮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, 이는 곧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첨보의 전해질 부분에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점으로 연결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타이트한 업황 환경과 또 첨보의 이런 공격적인 증설이 맞물리면서 꾸준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, 그리고 또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터리 소재사들이 뭐 원자재라든가 운임 상승, 또 일회성 비용 등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첨보와 또 에코프로, LNF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기준 증익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둔 소재사라는 점에서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꼽혀질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